네, 여러분들,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님,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이 두분다 기소를 했어요. 현재,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은 재판이, 1심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됐고, 이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2월 5일, 1심 세 번째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지금 검찰이 증거라고 내민 뭐 사모펀드 문제나, 어떤 사문서 위조인 표창장 문제를 봐도 검찰이 얼마나 허술하게 기소를 했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이고요. 근데 뭔가 이상했었어요. 참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한번 해봅시다. 복기.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월 달에 법무부 장관 내정이 돼요. 그렇죠? 8월 달에 법무부 장관 내정이 됩니다. 갑자기 일제히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자유한국당에서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검찰이과 언론이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 조국 장관을 공격을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청문회 날 말도 안 되게 피의자 소환도 없이 자유한국당은 자기네끼리 이미 기소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조국 장관에게 부인이 그 계상규 있잖아, 계상규. 부인이 기소가 되면 장관직을 유지하겠습니까? 가정이 풍지박산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 잘 생각해 보시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기소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조국 장관님은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쵸? 근데 이상한 게 있던 거예요. 그럼 검찰은 왜 조국을 잡으려고 했을까? 처음에 윤대진과의 갈등, 그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가 보면요, 9월 초에 어떤 기사들이 나오냐면요, 이런 기사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복기를 하는 거예요. 9월 달에 여러분, 이게 중앙일보 9월 4일자 기사예요. 중요한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중앙일보 9월 4일자 기사인데 이런 말들이 나와요. 김무성, 조국 펀드 대선 준비 위해 자금 만들려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게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떠든다고 생각을 했죠. 아니 여러분들 그 인사청문회 과정이 아니라 요걸 자세히 봐야 돼요. 그것도 김무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제일 최대의 계파를 만들고, 뭐라고 이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해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선 경선 자금을 사모펀드를 통해서 60억을 먹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60억, 그러니까 대선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60억을 만들었다. 누군가가 이 보고서를 검찰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누군가가, 그 당시엔 여러분 생각해봐요. 윤석열이 미치지 않고야, 윤석열 총장이 임명된 지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이 미치지 않고야 검찰이 조국 장관을 바로 저렇게 겨냥해서 싸우려 그러지 않았거든요. 김무성이 저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봐봐요. 검사 출신 홍준표가 어떤 페북에 글을 남기냐면요. 이 페북이 9월 4일자 페북이에요. 이 페북이 여러분들 9월 4일자 페북 잘 보세요. 그때 조국 장관 압수수색할 때예요. 이 홍준표가 9월 4일날 이런 글을 남겨요. 조국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윤석열과 조국은 루비콘강을 건넜다. 조국에 대한 각종 의혹은 대부분 그의 도덕성 타락 막 얘기하다가 또 펀드를 얘기해요. 펀드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린 것은 대규모 정치 자금을 모아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안희정, 이재명을 보내고 이제 남은 것은 이낙연, 박원순 정도인데 이낙연은 페이스메이커라고 불과해도 보여주고 박원순은 순열이 아니니 줄수 없고 그래서 조국이 허욕을 품고 큰돈을 마련하려고 하다가 윤석열 검찰에 덜컥 걸린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유한국당이 이런 스토리가 그냥 나왔을까? 홍준표도 그렇고, 김무성도 그렇고,
조중동도 그렇고 일제히 조국의 사모펀드는 조국이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라고 하면서 이게 나왔던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조금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그거 기억하세요? 조국 법무장관과 검찰 사태가 터질 때 윤석열이 무슨 보고를 받았다. 왈릴레오에서도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윤석열이 무슨 보고를 받았는데 윤석열은 그 보고를 진짜 믿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여러분들 그 당시에 들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윤석열은 무슨 보고를 받고 검사들이 이거를 수사하도록 했다. 그쵸? 그게 누구냐면 그게 한동훈인 거야. 그때 한동훈은 그러니까 한동훈 배후에 누구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때 한동훈이 진짜로 윤석열에게 조국의 사모펀드 자금 60억이 있다라는 보고를 한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에게 조국의 대선 자금 60억이 굉장히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거는 믿을 만한 정보다라고 하면서 청와대에다가 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청와대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때 청와대와 검찰이 초반에는 붙어요. 검찰과 청와대가 초반에는 붙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알고 있던 바로 누구다? 그때 여러분들 자본감시센터 참여연대의 김경률이 나오죠. 이분 좀 아시네. 그 당시에 갑자기 참여연대에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김경률이 누구냐면 윤대진과의 절친인 거야. 윤대진과 김경률이가 절친이에요, 둘이. 그때 KBS에 맞아요. 그때 검찰의 방송 KBS가 이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KBS에 누구까지 연관돼 있어요? KBS 그리고 참여연대 김경률, 한동훈, 그래서 KBS가 그 당시에 검찰의 방송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제가 뭔가를 까먹었어요. 그때 KBS가 어떻게 연관됐는지 이름을 까먹었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검찰은 진짜 뭔가 있다라고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야, 소설 아니래요, 이건. 검찰은 뭔가 있다라고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모펀드는 제가 이 소설, 그러니까 검찰의 소설을 듣고 제가 PB 인터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때 여러분들 제가 4개월 전에 저 소설을 검찰과 언론이 쓸때 무슨 방송을 하냐면 이 방송을 해요. 사모펀드는 오촌 조카가 준비한 치밀한 사기 사건이라는 거를 4개월 전에 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한번 보세요. 소름 끼칠 정도로 제가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요. 조국 장관이 아이고 우리 박재영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중학교 때 이후로 보지 못했던 오촌 조카가 어느 날 조국 장관이 아저씨 뻘이잖아. 사실상 이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아버지가 제대로 돌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촌 조카가 어느 날 아저씨 그러면서 찾아왔지. 그러니까 중학교 이후에 봤더니 거의 한 20년 만에 본 조범동이를 보니까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왜? 그 집안의 장손이었거든. 그쵸? 그 집안의 장손이를 거의 20년 만에 보니까 굉장히 기특하고, 저 이렇게 책도 쓰고, 주식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빚이 있던 거지. 근데 갑자기 장손이 나타나갖고,
제사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조국 장관님이나 정경심 교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워. 그렇죠? 그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순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정경심 교수님은 조범동 씨에게 사실상 마음을 다 준 거죠. 그래서 조범정 씨가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뭐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의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 이제 검찰이 이제 조국 장관을 잡기 위해서 이제 가족까지 탈탈탈탈탈 털 때 그때 중간 청와대가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이거는 인사권자의 어떤 인사권을 검찰이 노골적으로 제어를 하니까 사실상 검찰과 청와대는 처음에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엄청난 싸움이 됐죠. 그때 검찰이 언론 플레이가 아닌 검찰이 엄청난 꼼수를 써요. 뭐다? 지금 생각하니까 검찰들이 엄청난 야바이를 썼거든요. 그게 뭐냐? 박형철이가 있었죠. 박형철을 이용해서 윤석열이가 계속 청와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박형철은 사실상 청와대의 움직임을 살펴서 윤석열에게 보고하는 첩자였어요. 첩자. 그러니까 윤석열의 메시지를 박형철이한테 얘기하면 박형철이가 김주원 민정수석에서 전하면 김주원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이런 라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윤석열이가 메시지를 전하냐. 조국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응? 그러니까 청와대를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국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청와대와 전면전을 펼치거나 지금 검찰이 왜 청와대를 공격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이 분명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청와대가 한 발 물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촛불 들었을 때 10월 초에 이런 얘기 들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게 지시합니다. 앞으로 나에게 보고를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다음에 언론 플레이래요. 어떤 언론 플레이라 자기는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심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죠. 충심이 남아있다라고 떠들어요. 그 뭐야? 끊임없이 청와대에게는 조국만 수사한다, 조국만 수사한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아 조국이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같이 만든 거예요. 그 역할을 박형철이 한 거예요. 그때 박형철이 한 거죠. 그때 청와대는 그래도 검찰이 뭔가 단서를 잡았기 때문에 하면서 한 발짝 물러나서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검찰의 본색이 드러난 게 언제냐.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몇 달을 털었는데 결국 조국 장관에 대해서 수사한 게 뭐죠? 뇌물죄야. 검찰이 지금 조국 장관 여러분들 기소한 내용이 뭐예요? 뇌물죄. 얼마 뇌물? 600만 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이고 대권을 준비해갖고 사모펀드를 통해서 60억을 횡령했다라고 비자금을 축적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를 털었는데 검찰이 이것저것 다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부산 의전원에 있던 그 교수가 딸 조민양에게 등록금 줬던 거를 뇌물로 포함시켜갖고 아니 먹고 살만한 집이 600만 원 받으려고 600만 원 받으려고 그걸 검찰이 지금 기소 내용이 조국 장관은 왜? 검찰은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 뭔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서 검찰은 그 사건을 뇌물로 엮어야만 했던 거죠. 뇌물로 엮지 않으면 무슨 직권남용 뭐 그러니까 가장 크게 뇌물로 60억을 들고 나왔었잖아. 사모펀드 문제로 할 때. 뇌물로 어떻게든지 엮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600만원. 그것도 닥정권 때. 맞아요. 무슨 조국 장관이나 그 부산 의정원 교수님이 예지력이 있는지 조국은 2017년에 민정수석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등록금을 대줘야지. 이거거든.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조국 장관의 기소가 이제 됐잖아요.
그럼 사실상 여태까지 검찰이 얘기한 게 조국이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수사가 기소 이후에는 끝났어야죠. 잘 들어보시면요. 그렇죠? 여태까지 박형철을 통해서 윤석열이가 계속 메시지를 전달했잖아요. 조국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국을 기소를 했는데 고작 600만 원 뇌물, 뭐 직권남용 이런 거 있다고요. 그럼 조국 수사가 끝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조국 수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슨 짓을 해요? 유재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켜갖고 그게 유재수 사건이 요번에 터진 게 아니죠. 과거에 있던 사건을 갑자기 끄집어내갖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키면서 이건 뭐야? 타겟이 조국이 아니었던 거지. 그때 청와대가 다 뒤통수 맞은 거죠. 그때 청와대가 아 당했다. 그때 당한 거죠. 지금 이해가 가시죠? 검찰은 끊임없이 조국만 수사한다. 조국이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조국을 기소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유재수 사건을 끌어내서 결국은 청와대 참모들을 칠라 그랬죠. 어? 그때 이제 청와대가 그때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물러나고 있다가 야 이거 당했다라고 하면서 추미애가 등장해갖고 다 날린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앞세우면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일들은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하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거.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님이 민정수석 때랑 법무부 장관 35일 동안 일하면서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무슨 진짜 여러분들 그 울산 고래고기 사건 하명 수사를 둔갑시킨 거 있죠? 그분은 진짜 울산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내려가신 분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유재수 사건을 딱 끄집어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박형철이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박형철이가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윤석열이 청와대를 속일 필요가 없는 거였죠. 윤석열이가 박형철을 통해서 우리는 조국만 수사한다, 조국만 수사한다, 조국만 수사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박형철이를 통해서 김주원 민정수석에게 메시지를 전화했는데 이제 박형철이가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상 박형철이가 유재수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그게 근데 조국 장관이 여러분들 천운이 있었어요. 어떤 천이 이 사건 중에 여러분들 굉장히 자세히 보면 조국 장관이 코너로 몰리지만 천운이 있었어요. 뭐냐? 이 유재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조국 장관까지 올라가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만약에 조국이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작살났어요. 검찰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백원우, 박형철 돌아서 그냥 내려간 사건이에요. 그냥 조국 장관한테 보고도 안 되고 옛날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같이 사사건건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사건건 조국 장관에게 어떤 보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밑에서 올라왔는데 백원호 그 민정비서관이 보고 이건 별거 아니네 다 끝난 거네 하면서 그냥 경찰청으로 다시 내려본 사건이었어요. 다행히 이게 만약에 조국 장관에게 민정수석에 보고가 됐다 그러면 검찰은 그걸 갖고 잡았을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보면요. 지금 하명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청와대가 아 뒤통수 맞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제 추미애 장관이 앞서서 개혁을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민정수석 때 조국 왜 검찰을 제대로 잡지 않았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었어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섰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섰는데 조국 장관님이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검찰은 누구 라인이었어요. 검찰은 누구 라인이었어요. 우병우 라인이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조국 장관님이랑 우리 청와대에서는
적폐청산과 동시에 우병우 라인 날리는데 엄청난 성과를 거뒀어요. 그렇죠? 1년 동안 민정수석과 인사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이용해서 사실상 검찰 내부에 우병우 라인 치는데 사실상 힘을 다 쏟았거든요. 우병우 라인을 치면서 반대로 비대해졌던 게 윤석열 라인이었던 거예요. 윤석열 라인.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라인이 커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윤석열이 검찰총장 청문회 할때 다들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얘기를 했냐? 윤석열은 양날의 칼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윤석열은 양날의 칼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많이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마 윤석열이가 우리를 치겠냐? 그렇죠? 설마 윤석열이가 우리를 치겠냐라고 하면서 많은 우리가 오히려 윤석열이를 감싸줬죠. 그때 그나마 여러분들 조국 민정수석실이나 이쪽에서는 그래도 검찰을 통제할 장치를 만드는 게 민정수석실의 일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윤석열이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검찰의 본성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그래도 검찰의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국 장관이 끊임없이 했죠. 그때 윤석열이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줬으면 지금보다 더 엄청난 윤석열 사단이 됐겠죠. 그때부터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윤석열의 요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동을 걸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윤석열과 조국 장관은 약간의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죠. 거기에 소윤 대윤하면서 윤대진이가 있었던 거고. 남들은 다 우리도 다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속았어요. 모두가. 그때 이제 윤석열과 조국 장관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청와대 민정에서는 윤석열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없지 않아 갖고 있었겠죠. 윤석열은 충성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몇달안 됐는데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치기 시작했던 거죠. 너무 우리가 윤석열은 적폐청산에 큰 공을 세웠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냥 조국을 저것들이 치고 죽이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나 요즘 방송하다가 할 얘기를 자꾸 까먹어. 김무성이나 홍준표는 조국 펀드를 여러분들 꺼내면서 조국 펀드를 꺼내면서 누군가가 이거는 설계를 했다는 거죠. 희한하게 자유한국당과 언론과 곽상도가 될지 누가 될지 또 곽상도 뒤에는 누가 있겠죠. 희한하게 이 새끼들이 조국을 대선 자금 펀드로 몰아가더라고요. 조국을 대선 자금 펀드로 몰아가더라는 거야.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윤대진과의 절친, KBS 누구 PD와의 절친, 얘 세드 김경률까지 자본감시센터에 김경률까지 동원이 되면서 이게 검찰에게 명분을 실어준 거예요. 론스타를 비판하고 자본감시를 했던 김경률이라는 참여연대가 조국은 사모펀드를 통해서 뭐를 저런 엄청난 돈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검찰한테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처음에. 그렇죠? 검찰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이 조국은 진짜 뭐가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청와대에게 조국만 치겠다고 하면서 계속 회의를 했고 그 중간 역할고리가 박형철이었고 박형철이가 자기의 임무는 조국과 어떤 문재인 정부가 대선 자금을 준비하면서 정부 커넥션으로 만들어오려고 했던 그게 사실상 조국 기소를 할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박형철이가 윤석열 검찰이 갑자기 캐비넷에서 유재수 사건을 끄집어내니까 그 중간에 있던 박형철이가 더 이상 청와대에 있을 명분이 없고 낮짝도 그런 두꺼운 낮짝이 없으니까 박형철이가 사표를 쓰고 나오면서 캐비넷이 터지고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하고 그러면서 청와대와 전면전을 펼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의 윤석열 라인을 사실상 정치 검찰 새끼들을 처음부터 검찰은 정치를 했던 거죠. 지금 보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인사권을 통해서 윤석열 라인이 다 날라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그대로 있어요. 아직 거의 여러분들의 생각 50%밖에 안 날라갔어요. 그래서 아직 50%밖에 안 날라갔기 때문에 윤석열 라인이 저렇게 아직도 뻔뻔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더 날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윤석열 라인은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한 것은, 이거는 굉장히 치밀한, 보이지 않는 거대 손이 움직였다. 어떤 분은 김기춘 라인이 움직였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쵸? 어떤 분들은 김기춘이라는 검찰에 사실상 큰 영향력을 끼치는 김기춘 라인이 움직였다라는 소리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삼성이 움직였다는 소리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재용이 어떤 구속의 길레에 서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연히 터진 사건이 아니다. 검찰은 이미 왜 이게 말이 안 되냐면요. 정경심 교수 여러분들 피해자 소환 없이 기소할 때 보면요. 이미 검찰은 이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고소고발이 들어와야지 수사를 착수하는데 이미 검찰은 이것저것 이미 조국을 치기 위해서 많은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조국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오기 전부터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엄청난 정치 카르텔이 이거는 분명히 움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일목요연하게 지금까지는 제가 뇌피셜이 아닌 어떤 제 취재와 어떤 좀그 뇌피셜로 좀 조합을 했는데 거의 여러분들이 팩트가 많이 있었고 그걸 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방송에서 엄청난 100만 건에 이르는 기사를 씁니다. 조국 사태, 조국 대란. 여러분들 우리가 100만 건을 보면서 나오는 기사들이나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할때그 내용이 단한 건이라도 변호인들 입장이 있었나? 초반에 전부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정보밖에 없었죠. 검찰과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밖에 없었어요. 뭐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없었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검찰은 이게 다 사실인 것 마냥 언론에 뿌리고 굉장히 조국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렴치한 가족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공소장을 보면 어때요? 기가 막히죠. 4개월간 특수부 검사들과 엄청난 수사관들이 동원됐지만 이 검찰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기가 막히죠. 그리고 아, 그 얘기를 빼먹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검찰 내부에서 자유한국당에게 흘려줬던 내용도 분명히 있겠죠. 그쵸? 검찰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뭔줄 알고 있어? 그때 우리가 누구 검사, 물론 누구죠? 검사들 연결된 것도 걸리고 그랬잖아요. 어떤 검사, 곽상도랑, 누구죠? 뭐야? 주광덕이랑 누구랑 걸렸었잖아. 내통하다가. 주광덕이랑 누구랑 내통하다 걸리고, 그 다음에 곽상도도 누구의 빨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계속, 걸렸죠. 근데 여러분들, 뭐, 김진태도 있고, 그게 우리가 어떤 검사들이랑만 엮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빼먹은 게 있어. 뭐가 빼먹었냐? 검찰 내부의 진짜 뿌락치 새끼들은 수사관이야.
주광덕이랑 강남일만 우리가 걸린 걸로 알고 있지만 곽상도나 김진태나 이런 애들이 어디서 그 정보를 얻어오겠어? 검찰 내부 수사관 새끼들 중에서 왜 검찰 내부의 엄청난 수사관이 검찰 내부의 엄청난 수사관들이 조서를 쓰면서 그 정보가 다 들어오거든. 사실 내가 보면 검찰들이 흘린 것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엄청난 수사관들은 왜 수사관들이 말을 잘 듣냐? 과거에 자기 직속 상관이었잖아. 오케이? 곽상도가 민정수석이고 곽상도가 검사 시절에 그 밑에서 일했던 수사관들이 있잖아. 그 애들이 서울중앙지검에 가 있고 주광덕이가 검사 시절에 자기 직속 부하였던 애들이 검찰 수사관으로 가 있잖아. 이 새끼들이 사실상 엄청난 정보를 자유한국당에게 흘려줬을 가능성이 가장 큰 거거든요. 응?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정경심 교수와 조국 법무장관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정보가 너무너무 의외로 막 흘러나오는데 검찰도 이게 어떻게 흘러나갔는지 몰랐던 일까지 다 흘러나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검찰 내부의 수사관들은 자기가 모셨던 검사님들이 왜 그러냐? 진짜 대한민국에서 잘나가는 검사들 최근에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검찰, 9년 동안에 저 수구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때, 9년 동안에 그 밑에서 일했던 자유한국당은 잘 나가고 공안검사의 검사장 출신 이상급들이 정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던 검사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검찰 내부의 수사관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완전 검사장, 뭐, 검찰, 뭐, 차장, 총장, 이런 사람들 밑에, 그래서 황교안 밑에서도 검사 시절에 있었던 수사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새끼들이 사실상 정보들을 엄청나게 언론과 자유한국당에다가 엄청나게 흘려준 거거든요. 응? 응? 여러분들도 이번에 조국 법무장관과 정경심 교수님이 어떤 이 사건이 처리가 된 다음에 그 정보 흘려줬던 새끼들, 검찰 수사관 새끼들 싹 바꿔야 돼요. 이 새끼들 반드시 잡아내야 돼요. 이 수사관들 반드시 잡아내야 돼, 이 새끼들.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일단 정경심 교수 사건을 한번 찾아봅시다.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와 관련되어 취득한 실현 이익은 1683만원. 검찰 여러분들 공소장 보면요 웃겨요. 어떻게 썼냐면 뭐 수십억을 했다, 그 강남에 뭐 집 사고 싶다. 여러분들 강남에 집 사기 싫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검찰이 정경심 교수님의 컴퓨터를 가져가면서 정경심 교수님이 그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어떤 저장했던 그 폴더를 열어본 거예요. 조국 장관님은요 본인의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가족 간의 대화나 그런 게 모조리 검찰이 지금 까발린 거예요. 그 강남에 집 사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언론 플레이하면서 최근에 또 떠들었죠. 그렇게 수십억, 조국이 60억을 해갖고 대선 자금을 쓰려 했다, 무슨 실소유주다 개소리를 했죠. 근데 결국은 검찰이 이번에 공소장을 보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취득한 실현이익은 1683만원. 10억을 투자해갖고 7억인가 10억을 투자해갖고 1683만원은 이거 웬만하면 이자놀이도 이거보다도 더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찰에 여러분들 공소장 보면 웃겨요. 미실현이익이라는 말이 나요. 미실현이익은 2억 7천만 원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실현이익. 보면 이 미실현이익이 뭐야? 그럼 마치 정경심 교수가 앞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돈이 2억 7천만 원이다라는 것 같이 들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미실현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닐 그 앞에 미자가 붙잖아요. 실제로 된 그러니까 이익을 취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돈이 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돈이 된 게 없는데도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가 굉장히 문제 있는 걸로 보이기 위해서 미실현 이익이라는 말을 쓰면서 2억 7천만 원이라는 얘기를 해요. 말장난한 거죠. 그래서 횡령, 거짓, 변동 신고는 조범동이 코링크 PE의 설립, 운영 주체이고 정경심 교수가 공모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만 유죄가 될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조범동이가 무슨 그 여러분들 뭐 코링크 망나 머리 아프잖아. 조범동이가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돼야만 정경심 교수가 졌다가 돈을 투자하고 뭐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유죄가 되겠죠. 그러나 검찰이 요구하는 증인들마저도 법정에서 조범동이는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주식은 가격이 쌀때 사고 올라갈 때 시세 차익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고점에 샀어. 고점에 샀는데 연중 최고가나 그날 최고가를 보면 내가 산 거보다는 더 이익을 앞으로 볼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미실현 이익이라 그러면서 2억 7천만 원을 검찰이 그렇게 싸잡아 해갖고 공소장 쓴 거고, 한마디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미공개 정보라는 건 뭐예요? 조범동이라는 오촌 조카가 그 회사의 대표일 때그 정보를 이용해서 정경심 교수가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면 유죄가 되겠지만, 조범동이는 거기 회사의 대표도 아니라고 검찰 측 증인들이 얘기하고, 2017년 11월 기사에서 이미, 미공개 정보가 아닌 게, 2017년 11월 이미 언론 기사에서 음극재 사업 개시와 투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이미 언론에 다 나왔어. 여러분들 뭐 있잖아. 옛날에, 그 검찰이 처음에 여러분들 조국 장관을 잡을 때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그 음극재 사업이 여러분들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그런 것들 뭐 설치하는데 그 소관이 어딘가 있더니 그게 행자부예요. 그게 경찰청인가 행자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조국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저렇게 해주면서 경찰을 밀어주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검찰이 그걸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태양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관이 행자부인가 뭐 경찰이랑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을 저렇게 돕고 있고 그 혜택을 받다. 이런 그 음모론을 그때 막 퍼날르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참여한 거래 의혹. 재판 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민정수석의 권력을 이용해 정경심 교수 재판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민정수석의 권력을 이용해 획득한 정보로 특정 산업과 관련된 종목의 주가 조작을 하고 시세 차익을 취했다는 의혹은 전혀 없어요. 조국 전 장관의 재산 공개 의무 불이행, 백지 신탁 의무 불이행 등은 참여 거래 의혹이 사실로 참여 거래가 조국 장관이 했다 그러면 저게 백지신탁이나 저런 것때 유죄가 될수 있지만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자녀 입 자녀는 조국 전 장관과 부인이 자녀 입시와 관련되어 저지른 불법 의혹은 표창장 위조, 인턴 확인서, 봉사활동 확인서, 미국 대학 장학금 확인서, 사문서 위조이며 허위 문서로 고교 교사의 생기부 작성 과정, 대학과 대학원 당국의 입시 과정에서 업무 방해를 했다는 것인데, 인턴과 봉사활동이 입시에,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검찰이 내세우는 거는요, 여러분들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은 뭐예요? 사문서 위조, 뭐 표창장, 뭐 장학금, 인턴 확인서, 이거밖에 없죠. 응? 근데, 여러분들 다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대학에 보내신 분들 다들 알겠지만 도대체 대학을 갈때 요즘 여러분들 대부분 수능 플러스 내신이에요. 그쵸? 대부분 수능 플러스 내신인데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다투겠죠. 인턴과 봉사활동이 입시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는지 그 지위를 이용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과연 그 대학원 진학이나 대학 진학의 교만큼이나 대부분 대학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능 플러스 내신이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아주 미미한, 경미한 뭐 그런 게 참고 자료로는 되겠죠. 그런 내용이라서 재판부에서도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대학 가는 건 수능 점수나 내신이 좌우를 하고요. 교내 수상 정도가 영향 정도를 줄 수가 있겠죠.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것은 아예 지나가는 개가 웃을 만한 소리고요. 그 다음에 조국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 교사, 알죠? 그 증거인멸 교사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정경심 교수 그 방에, 교수실에서 컴퓨터 갖고 나올 때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해당 물품과 문서 등이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와 관련 공소 혐의와 증거가 될수 있는지 여부와 증거인멸 사실인지 등이 확인되어야 되는데, 그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상상인 대표가 부적격자인데도 금융위원회에서 최대 주주 자격을 획득한 것이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형 비리의 증거라는 주장은 공소장에서도 빠진 것만 봐도 입증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그 증거인멸이나 이런 것들은요, 공용 PC였대요. 검찰이 지금 뭐 증거인멸을 했다, 증거인멸 고사를 했다는 게 조교들도 같이 쓰는 PC를 정경심 교수도 같이 썼는데, 그게 어떻게 공용 PC가 증거인멸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검찰도 자기네가 이건 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한 거는 공소장에서도 빠져 있고요.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만 있는 거고요. 조국 부부의 개인적 비리가 검찰 특수부에 배당된 거 형사처벌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2019년 8월 27일자 강제수사 개시는 청문회 시작 전에 특수부 수사를 개시했다는 점에서 정치행위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국 부부의 개인적 비리가 이게 과연 특수부에 배당되는 게 맞는 것인가? 형사처벌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2019년 8월 27일자 강제 수사 개시는 이미 청문회 시작 전에 특수부가 수사를 개시했다는 점에서 이미 검찰은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2019년 9월 6일자 기소는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 소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백지, 나는 주식 백지 신탁은 봤지만 검찰이 백지 기소를 하는 건전 세계에서도 처음일 거예요. 기소 내용조차 없잖아. 백지 기소 들어보셨어요? 무슨 떳다방이야? 어? 주식 백지 고위 관직들이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백지 신탁하는 건 들어봐도 백지 기소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검찰밖에 없을 거예요. 유재수 사건 들어볼게요. 유재수 사건, 울산 사건을 뒤늦게 수사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것은 유재수 사건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표적 수사가 된 거죠. 여태까지 조국이 개인 비리 있다라고 하면서 사모펀드 있다라고 하면서 직권남용으로 무슨 동양대 교수에게 전화하고 뭐 권력 행사했다 라고 엄청나게 검찰이 4개월 동안 떠들고 했는데, 조국 기소할 때는 유재수 사건, 울산 사건을 계시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기가 막힌 거죠. 4개월 동안 뭐 조국이 뭐 표창장에 관여했다, 뭐 했다, 사모펀드에 관여했다. 실질적으로 검찰이 조국 장관의 기소를 할 때는 봤더니 뜬금없이 그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 스스로가 반증하는 거지. 여태까지 4개월 수사했더니 조국에 대해서 개인 비리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해묵었던 유재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켜갖고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웃긴 거죠. 검찰의 과잉 권력으로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필요하죠. 검찰이 여태까지 여러분들 오히려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는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에게 인사권을 달라 그랬었어요. 검찰총장에게. 여태까지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검찰이 여태까지, 검찰은 개혁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에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인사권을 달라 그랬었어요. 그래야만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는다고. 검찰은 통제 자체가 안 되는 형태의 일을 얻었죠. 현재 통과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후속 입법이나 자치경찰체 도입 등 보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여러분들 현재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완의 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검찰개혁의 시작일 뿐이죠. 우리가 4.15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되고, 4.15 총선을 이겨서 이 미미한 검찰개혁 법안을 이제는 입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방해 없이 정말로 검찰이 앞으로 민주적인 통제 장치가 되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4.15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저런 비대한 경찰 권력을 통제하려면 민주적 통제 장치가 반드시 경찰도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정치 세력의 과도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검찰이 저렇게 정치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저는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정치 검찰로 권력의 신여로 전락하게 한 거는 정치권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뭐예요? 정치 안에서 풀어야 될 여야의 문제를 항상 정치권에서 풀지 못하고 검찰에게 정치적인 사건의 수사들을 넘겨주면서 사실상 검찰이 어느 한쪽의 유불리에 따라서 편향되게 수사를 하고 어떤 라인이 존재하고 어떤 라인이 존재하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 새끼들이 검찰을 이용해서 사실상 국회에서 자기네들이 할수 없는 행위들을 자기네들이 끈앞풀이인 정치 검찰들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검찰을 정치화시켰다는 것은 정치권의 문제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검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정치적 행위의 정당성과 정치적인 행위의 권력 도구로 삼았던 게 사실상 정치권이 썩었기 때문에 검찰이 썩는 거예요. 저는 이래요.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국회와 정치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검찰을 정확히 어떤 권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검찰이 정도로 갈수 있게끔 정치권도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늘 정치권이 검찰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검찰은 거기에 또 정치 검찰들을 만들고 정치권이 정치 검찰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치권 검찰들은 1대, 2대, 3대, 3대 선후배 할것 없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검찰에게 인계하기 때문에 검찰은 거기에 또다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고,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21대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과 정치 권력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이 권력들을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진짜 100분 토론에서는 바로 정치 개혁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 결국 검찰개혁은 법원, 경찰 등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한 축으로 이해해야 되고, 검찰이 검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공고하게 만들어야 되고, 4.15 총선 이후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의 조직 문화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들 사시대도 폐지했죠? 지금 여기저기서 사시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엄청난 비판도 하고, 뭐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로스쿨 제도가 실시되면서 이제는 사시가 없어졌죠. 노무현 대통령이 왜 검찰 개혁을 할때 가장 먼저 들먹였던 게 사시 제도를 폐지했을 것 같아요. 검찰이 가장 저 잘못된 조직 문화는요, 기숙발이에요, 기숙발.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 저 기숙발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시 제도를 폐지하고 결국은 로스쿨 제도를 만들어 갖고 어떻게든지 검찰 개혁을 해보려고 사시 제도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이 민주진영 안에서도 비판이 있었고 저 밖에 있는 공부하는 학생들도 비판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검찰의 조직 문화가 견고하게 자기네들만의 카르텔이 되는 거는요, 기수문화 파괴
기습 문화의 파괴가 아니라 사실 기습 문화가 없어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 봐요. 제가 가끔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 검찰이라는 조직이요. 사실 검찰은 뭐예요? 법률가예요. 사시가 뭐예요? 똑같이 사법고시를 패스해갖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검사가 됩니다. 이 세 개의 조직은 다 정확히 보면 율사들이에요. 법률가들이에요. 판사는 법률가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판사의 직책을 사법부에 가서도 잘 수행을 해요. 법률적 판단을 하고 물론 정치적인 판사도 엄청 많죠. 썩어 빠진 새끼들도 일부 있지만 법률가의 소신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판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판사들도 많죠. 변호사들도 자기가 소신에 따라서 어떤 돈을 바라는 변호사들도 있겠지만 소신을 지키고 민변에서 그리고 정의로운 변호사들도 많죠. 유독 똑같은 사실을 패스하고 똑같은 법률가의 입장이지만 검찰물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네들은 법률가라는 생각을 망각을 하고 하나의 조직의 일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법률가임에도 불구하고 일개 검찰이라는 회사의 조직의 일원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의 사건이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검사들이 법률가의 입장으로 봤다 그러면 이 사건은 절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쵸? 절대 이 사건은 기소조차 할 수 없는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이걸 기소조차 못하는 사건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들은 기소를 할 수 있냐? 얘네들은 법률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한 채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기네들은 검찰주의자고 자기네들은 검사 동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기소를 하는 거예요. 법률가라는 거는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은 조직의 일원. 나는 검찰주의자. 왜? 내 선배들이 그랬기 때문에. 내 선배들이 그래 왔기 때문에. 내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기수 문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수 문화가 있어서. 그쵸? 굉장히 예, 중요한 내용이고요. 더욱더 기가 막힌 게 최근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죠. 정경심 교수가 이제 1차 공판이 내일이면 세 번째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요. 사실 확인되는 것만 봐도 검찰이 이른바 증거라고 되는 게 얼마나 가당치도 않고 허술한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표창장 위조한 근거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총장 직인 파일을 정 교수 PC에서 발견했다는 건데 알고 보니 동양대에서 조교들이 공용으로 쓰던 PC였다는 것. 아니 어떤 멍청한 범죄자가 표창장을 위조하려고 공용 PC에서 위조하는 사람도 있나? 공용 PC에서 위조했다는 거. 조범동이 코링크 PE에 실소유주여서 정경심 교수에 관해 제기한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건데 그러니까 코링크 PC의 실소유주가 조범동이었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에게 돈을 투자하면서 사실상 실소유주였다 이거였는데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 입에서 조범동이 코링크 PE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증언들이나 변호인 측이 내세우는 증인도 아니고 검찰이 증거라고 하면서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기소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재판정에서 떠들고 있는데 그런 검찰 측 증인들이 나와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정반대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독 정경심 교수의 재판만이 아니에요. 제가 손혜원 의원님 재판 가서 들어도요. 검찰 측 증인이라고 하면서 나왔는데요. 손혜원 의원님에 대해서 내부 정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검찰 측 증인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요. 이걸 무슨 내부 정보라고 얘기합니까? 검찰이 당황해요. 검찰이 유도심을... 여러분들이 지금 손혜원 의원님 재판이 잘 공개가 안 돼서 그러죠? 손혜원 의원님 재판도 코미디예요. 제가 그거 두 번 가서 봤잖아요. 검찰 측이 제시한 증인이요. 검찰이 얘기하는 거에 반대로 얘기하니까 검찰이 당황해서 검찰이 그러니까 판사가 그거 이미 다 여기 있는 내용이니까 다음 걸로 건너뛰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똑같아요 지금. 들어가는 게.
그 다음, 심지어 강남에 건물을 사겠다는 희망사항을 언급한 것이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겠다는 범행 의지를 드러내냈던 증거래. 검찰, 아, 보안, 계셨어요? 어휴, 우리, 보안자료, 보안자료 문제였는데, 나 그 재판 보면서 기가 막혔거든. 검찰 측 증인이 보안자료를 넘겨, 이미 미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이 어이가 없었고, 그 자료는요, 이미 그 지역에서 이미 이거는 공청회를 통해서 다 발표가 된 거고, 검찰들이 유도신문을 해. 그래도 미리 본 거는 없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힌 거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새끼들이, 어? 그런, 지네가 증인이라고 택했는데 변호인단의 증인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항상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먼저 지금 손혜원 의원님의 재판 과정이 안 나와서 그러지 어이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검찰들. 왜? 손혜원 의원을 차야만 문재인 정 손혜원 하면 김정숙 문재인도 가는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왜 손혜원 의원님이 당했겠어요? 손혜원을 치면 뭔가 김정숙, 문재인 엮여있는 것 같잖아요. 거길 쳤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을 외치는 당연히 조국을 치면 문재인이 깨갱할 거라고 생각한 거고 무슨 얘기하다가 빠졌죠. 이거 어이없는 거 얘기할게요. 강남에 건물을 사겠다는 그 정경심 교수의 조범동과의 어떤 문자 내용. 사실 희망상 여러분들은 강남에 나도 아파트 한 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걸 검찰이 재판장에서 증거라고 내밀었어요. 강남에 건물을 사겠다는 희망사항을 언급한 것이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겠다는 범행 의지를 드러냈다는 증거래.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어떤 희망도 얘기하면 안 돼. 엄마, 나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꼭 강남에 아파트에 모실게요 라고 하면 범행 의지야! 어! 범행 의지야, 그거는! 엄마,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 꼭 강남에 집 한 채 사드릴게요! 범죄야! 앞으로 대한민국은 꿈도 가지면 안 돼! 희망도 가지면 안 돼! 이게 검찰의 말도 안 되는 범죄 의지래요. 응? 엄마, 나 성공해서 벤츠 살 거야! 범죄 의지, 뭘로 벤츠 살 건데? 어? 말도 안 되거든요. 이런 어이가 없는 진짜 할 말을 잊죠. 어? 희망사항을 얘기했더니 범죄지래.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지나가는 개도 웃는 거예요. 나? 아 뭐 나 뭐 좀 다 있으니까 별로 뭐 갖고 싶은 게 없네 난. 뭐 빌딩 뭐 이런 뭐 강남에 뭐 이런 건 저는 별로 관심 돼. 이상하게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어디 파주 이 시골에서 편의점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돼요. 편의점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되고 전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 자동차도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털어 이 새끼들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 진짜 제가 여러분들 보면요. 검찰은요. 그렇죠? 이렇게 뻔뻔하게 기소를 할 수 있는 거는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이렇게 뻔뻔하게 기소를 하는 거는요. 세상은 진짜 쉽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말지. 웬만한 사람들은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검찰들 세상 너무 쉽게 살죠. 그렇죠? 우리는 늘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이거를 어떤 거를 만들었을 때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내가 쓴 이 글을 어떻게 평가할까? 적어도 의식을 하고 살죠. 그쵸? 우리가 무슨 작은 거 하나,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도 내가 이 글을 보냈을 때 내 친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받을까? 다른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라는 걸 우리가 순간순간 남을 좀 배려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검찰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쵸? 검찰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뻔뻔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거를 잘했을 때 상을 받고 내가 이것들을 잘못했을 때 비난을 받아요. 검찰은 자기네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비난받지 않아요. 아니야? 말지? 그러면 그동안 당했던 손혜원 의원이나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 어떻게 할 건데? 제 말이 이거예요. 검찰은 세상을 너무 쉽게 살고 타인에게 가했던 정말 잔인하게 그들의 권력을 휘둘렀었는데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지 않는 이런 검찰이 과연 이대로 두면 되겠냐는 것이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고 그렇죠? 때로는 굉장한 그 반성과 사과를 해요. 검찰의 수사는 그러잖아요. 계속 이런 수사를 해도 그 누구도 책임을 물리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를 4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논리가 허술하고 비합리적이라도 뭔가 있듯이 피의 사실을 공포하면서 치밀한 증거가 있는 듯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굉장히 그 피의자들을 나쁜 이미지로 만들어서 여론을 호도하고 그래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재판으로 넘어가서 엉성한 일처리를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재판에서 지거나 공소 유지를 못할 지경이 돼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재판부의 판결이 유감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검찰의 소임은 끝납니다. 이렇게 편한 직업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회사를 다녀도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도요.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도 잘못 만들면 위에서 깨지고 그 보고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심할서를 쓰고 심지어는 사표까지 쓰죠. 검찰은 그래요? 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왜 4월 15일 날 총선만 기다리는 검찰이라는 내용이냐면요. 지금 검찰은요. 지금 검찰이 조금 조용하죠. 왜? 조국 교수 기소한 다음에 조용합니다. 지금 검찰은 현재 검찰과 청와대는 휴전기간이에요. 검찰과 민주세력은 휴전기간이에요. 뭐죠? 총선 이후에 사실상 결과에 따라서 검찰은 청와대를 칠 거예요. 총선 이기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 다 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검찰이 요즘 왜 조용하냐? 마치 추미애 장관이 인사 이동을 시켜서 검찰이 쪼그라든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도 윤석열 라인은 실무 라인에 살아있어요. 지금 검찰은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 쳐놨죠. 총선 전에는 검찰과 청와대나 민주당이 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했다가 역풍을 맞으면 검찰은 사실상 그 자체는 힘드니까 지금 사실상 지금부터는 휴전 기간으로 봐야 되고요. 총선 이후에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민주당이 총선 과반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골적인 검찰이 청와대 그래서 여러분들 막판에 청와대 인사 10여 명을 기소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2차 인사 이동 나기 전에 막판에 임종석 실장이나 청와대 인사 10여 명을 기소해놨다는 거 뭐야? 니들 총선 이후에 보자는 거야. 니들 총선 이후에 보자는 거예요. 정치한 거지. 총선 이후에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4.15 총선만 기다리는 검찰인데 정경심 교수 얘기 잠깐만 할게요. 정경심 교수님 다음 주나 늦어도 그 다음 주에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경심 교수님이 다음 주나 늦어도 그 다음 주 초에 석방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정경심 교수님의 변호인단에서 보석을 신청해놨죠. 보석을 신청해 놨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사법부도 그 인사 이동이 있죠. 그게 2월이에요. 사법부의 인사 이동이 2월인데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을 맡은 그송 이름 뭐였죠? 그송 무슨 판사죠? 송인권 판사가 자기가 인사 이동 전이나 뭐 유임이 될 수도 있고 인사 이동이 될 수도 있는데요. 송인권 판사가 이거는 마무리 짓고 가겠죠. 송인권,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사실상 이번에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에서 보석을 신청하게 된 계기도 송인권 판사가 사실상 법정에서 검찰과 다툼을 할때 이러면 정경심 교수님 보석도 가능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먼저 꺼냈던 거 기억하시죠? 검찰이 그 당시에 공판 준비 기일 때 검찰과 재판부가 판사님이 막 언쟁을 할때 이러면 사실상 정경심 교수님 이거는 그 보석이 가능한 사항이다라고 판사가 먼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단이 그 이후에 조국 장관님의 기소 이후에 결국은 보석을 신청했기 때문에 본인의 입으로 보석을 얘기 꺼냈기 때문에 이거는 송인권 판사가 결론을 지을 확률이 많은데 송인권 판사,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사들의 인사 이동이 2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초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하고 나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어떤 보석은 다음 주나 늦어도 그 다음 주 초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유임설이 굉장히 있어요. 예, 유임설이 더 사건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송인권 판사는 유임한다는 유임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우리 정치권이나 그쵸? 아까 그 얘기는 여러분들 다 새겨들어야 돼요. 자한당 쪽에 흘러나가는 많은 검찰 측의 정보는요,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일부가 있겠지만요, 검찰 안에서 일하는 수사관들 새끼들에 의해서 흘러나가는 게 90%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모셨던 검사들, 잘 나가던 검사들은 전부 자유한국당에 있거든요. 그 검사들 밑에서 보훈을 입었던 검찰 수사관 새끼들. 수사관들이 훨씬 많거든요. 검찰 수사관들이 결국은 조서를 쓰고, 뭐 숙장 쓰고, 다 밑에서 일하는 거는 수사관들이거든요. 그 새끼들이 사실상 자한당과 커넥션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잊으면 안 되고, 진짜 4월 15일 날만 기다리는 검찰, 반드시 우리가 4.15 총선을 승리해서, 이제는 검찰이 우병우 라인을 정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라인도 4월 15일 이후에 진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촛불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통과됐죠? 제가 진짜 취재를 해보면요. 그 촛불 없었으면 여러분들 민주당이나 청와대나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총선 이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촛불 들지 않았으면요, 총선 전에 검찰개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민주당도 사실상 총선 이후에, 총선 전에 검찰과 굳이 마찰을 일으킬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고, 청와대도 사실상 검찰개혁에 공감을 하지만, 당에서 나서지 않으니까, 총선 이후에 검찰개혁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촛불을 들어서, 정말, 총선 전에, 민주당에게 힘을 줬고 대통령에게 힘을 줬기 때문에 총선 전에 큰 숙제를 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총선 전에 엄청난 개혁을 이뤄냈고 민주당이 결국은 그 국민들의 힘을 받아갖고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어떤 그림을 그렸다. 지금 검찰개혁 완벽하지 않아요.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하나의 틀만 마련한 거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 경찰의 비대화도 여러분들 우리가 견제장치를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은 검찰은 누군가와 조국 장관을 잡기 위해 이미 설계를 했었다. 김무성이 어떻게 알았고, 홍준표는 어떻게 알았고, 곽상도는 어떻게 알았고, 주광덕이는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내용. 왜 갑자기 그들은 조국을 치려고 했을까? 왜 갑자기 조국 펀드 얘기가 나왔을까?
조국을 대선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60억이라는 얘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60억을 해먹기 위해서 조국을 쳤다라고 조국의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입증을 했지만 결국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할 때는 600만 원짜리 뇌물 혐의로 뇌물로 엮어야만 되니까 왜 특수부가 나서면 여러분들 왜 뇌물로 그 말도 안 되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600만 원 부산 의정원의 조민양의 장학금을 왜 뇌물로 걸었냐면요. 특수부가 나설 경우에는 반드시 뇌물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특수부가 나섰는데 희한하게 무슨 사문서 위조. 이건 형사 사건이죠. 이해가 가요? 사문서 위조는 여러분들 누가 봐도 그건 사문서 위조 이런 거를 특수부가 나서서 그 표창장 뒤지는 거 굉장히 우스운 거거든요. 이건 그냥 형사 사건이거든요. 근데 특수부가 총동원됐는데 뇌물죄 하나 밝혀내지 못하고 어디 가서 뭐그그 인턴 증명서 그게 잘못됐다. 그거 완전 특수부 개망신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수부가 나서면 결국은 뇌물죄라는 걸 먼저 뭐 하나 밝혀야 된다 그래서 600만 원 예. 제가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검찰 특수부는 특별히 수사 못하는 새끼들만 모아놨는지 왜 그래서 특수부라는 일은 없앤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명 도라이들 집합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없어질라 대한민국이 없어져 큰일 날 뻔했네요.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가 없어질라 그러면요. 검찰주의자들이 검찰에 있으면 안 되겠죠. 검찰주의자들은 국민을 보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요. 그들의 어떤 그 수사력이나 그들의 어떤 권력을 이용하지 않고요. 결국은 정치검찰 그리고 검찰주의자들은요. 결국은 정치권을 향해서 자기네들이 끊임없이 정치질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주의자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다 그러면요. 진짜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검찰의 행위를 정말 보는 날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타파의 심층분석이었습니다.